베트남 전쟁이 헬기 전쟁이었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트럭 전쟁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요 운송수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는 너무 멀었고 좁고 긴 산길을 지나가는 수송부대는 무자헤딘에게 있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9년에 걸친 전쟁으로 잃은 트럭은 2만 대나 됐고 소련이 철수하면서 수천 대의 트럭이 아프가니스탄에 방치됐는데요. 지상에서는 트럭이 주요 운송수단이었지만 공중에서는 헬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미24 헬기는 무자헤딘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가 무자헤딘에게 지급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스팅어의 위협으로 공격기와 헬기가 고도를 높이다 보니 사거리가 늘어나 착탄 오차가 커졌고 대비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선 없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군과 정부군 그리고 무자헤딘 그 어느 쪽도 승기를 잡지 못하다 결국 무자헤딘의 전술이 성공했는데요. 무자헤딘은 적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끈기 있게 싸워 적이 지치길 기다렸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란곡의 바로 동쪽에 있는 폭사에서 20km, 길이 120km에 걸친 협곡이 판자시르로 여기엔 무자헤딘 3만 명이 지방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과 그 양쪽에 험준한 산악을 근거지로 무자헤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련군을 괴롭혔는데요. 물론 소련은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고 1981년부터 여러 차례 무자헤딘 소탕작전을 벌였죠. 이 때문에 판지시르와 그 주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최대 격전지로 변했고 소련군과 정부군의 총 공격은 무려 19차례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격렬했던 전투는 1982년에 벌어진 5차, 6차 전투로 두 전투 모두 소련군과 정부군의 20%가 넘는 전력을 집중해 판지시르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타지크 공화국으로부터 출격한 투폴레프 16 대형 폭격기와 미그 23 전투기가 폭탄을 우박처럼 투하했는데요. 여기에 270기가 넘는 헬기는 물론 지상에서는 700대 이상의 보병 전투 차와 3만 명의 보병이 판지시르 공략에 투입됐죠. 무자헤딘은 300명으로 된 부대를 편성해서 복잡한 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잘 싸웠지만 병력과 장비의 차이가 큰 탓에 결국 후퇴하게 됐습니다. 1982년 가을까지 판지시르 대부분이 소련군과 정부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소련군과 정부군은 900명 이내의 사상자가, 무자헤딘은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과 정부군은 언제까지고 판지시르에 머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소규모 부대를 판지시르에 두고 철수했죠. 이때를 기다렸던 무자헤딘은 태세를 정비하고 소규모 부대를 포위해서 전멸시켜버렸습니다. 1983년부터 무자헤딘의 전술은 더 발전해서 소련군과 정부군과의 정면 대결은 최대한 피했고 1984년의 7차 전투 때는 적의 공격을 예상해서 부대를 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련군과 정부군이 판지시르를 침공하자 한 부대는 이들에 맞서고 다른 한 부대는 북방으로 우회해서 바그람 공군기지를 습격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공군기지 였던 바그람을 방어하기 위해 판지시르를 침공한 소련군과 정부군 절반이 공격 도중 서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소련군과 정부군은 19차례나 이 협곡을 공격하면서도 끝내 무자헤딘을 소탕하지 못했지만 전투 손실은 소련군과 정부군보다 무자헤딘이 3배에서 5배 컸습니다. 소련군과 정부군은 무자헤딘에 큰 피해를 줬지만 판지시르 공략전의 승리자는 무자헤딘이었고 초조해진 소련군은 포탄과 항공폭탄으로 무인화 계획을 전개합니다. 소련군의 무인 화 계획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화력과 공군력을 퍼부어 게릴라를 소탕하는 거였는데요.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타이, 괌 등 베트남 밖에서 B-52 폭격기를 발진시킨 것과 같아 강대국 군대의 논리는 같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하지만 1988년 이후 판지시르는 무자헤딘이 지배했고 사란고지와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한 위협은 소련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완전한 이슬람화와 소련군의 축출 그리고 사회주의 말살이라는 전쟁 목적을 국민에게 명백히 밝힘으로써 9년간에 걸친 소련군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목적을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니 아프가니스탄의 다양한 세력을 결집해 반외세 전쟁 의지를 고양할 수 있었는데요. 무자헤딘은 완전한 이슬람화를 통한 강한 정신력을 확보하고 전형적인 게릴라전을 통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소련군은 전쟁 동안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28개 주 중 병경주를 제외하고는 단 한 개 주에서도 무자이딘을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장악한 건 도시와 기지 그리고 도로에 불과했고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게릴라전의 전형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인 무자이딘의 전술은 강한 적과의 정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고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였는데요. 이는 영국의 전략가인 리델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과 적의 강한 곳을 피해 약한 곳을 친다는 모택동 전술이 유용하게 적용된 예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전술뿐만 아니라 지형까지도 무자이딘에게 유리했는데요. 험준한 산악과 높은 고도는 소련군의 포격과 폭격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렸고 지상군의 작전에 커다란 장애를 안겨줬죠.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자이딘의 스팅어는 소련 군용기와 헬기의 작전 활동에 큰 타격을 줬고 1986년에 스팅어에 격추된 소련기가 무려 200기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게다가 소련은 철도와 공중수송의 제한으로 트럭에 의존한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어서 보급에서 불리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은 보급품 수송이 최대의 과제였지만 무자이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온 소련군 트럭을 습격해 보급품을 탈취했는데요. 이 같은 보급의 불리함은 소련 내부 사정과 겹쳐 정기전 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줬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다만 소련군이 당하기만 한 건 아니라 큰 피해를 본 무자이딘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해 접경지대인 페샤워르 근처에 거점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휴식, 훈련, 재편성을 거쳐 재투입됐는데요. 무자이딘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 및 중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공급받아서 전쟁을 수행했죠. 무자이딘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는 열세였지만 파키스탄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같은 지원은 무자이딘이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됐습니다. 이렇듯 무자이딘은 홀로 싸운 게 아니었고 국제 여론의 지지는 큰 힘이 됐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면 다음 표적은 파키스탄이 될 게 분명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큰 손인 미국은 파키스탄에 58억 달러를 지원하고 소련에 대한 식량 수출을 제한했죠. 그리고 미국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우방국들의 불참을 유도함으로써 소련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이러니 소련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최고로 약한 국가 중 하나로서 초강대국인 소련에 침략당한 아프가니스탄은 끝까지 버텨냄으로써 침략군을 물리쳤는데요. 이런 사실은 전쟁의 흐름과 결과가 반드시 국력과 전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7일부터 전개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천조국다운 국력과 전투력으로 무려 19년 10개월 3주 2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소련보다 무려 10년을 더 끌었지만 결국 승리는 탈레반에게 돌아갔는데요.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멸망하고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은 전면 철수했죠. 이 전쟁으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은 총 73,29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탈레반은 총 5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민간인은 총 47,2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교하면 전쟁 기간에 비해 사망자 수는 적고 오히려 연합군의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다를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였지만 탈레반을 제압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군사 지휘관들은 아프간전에서 단지 도로와 기지 건설 등으로 도시화된 아프가니스탄의 주 지역에서 전투 승리와 질서 유지에 만족했죠. 하지만 탈레반은 미군이 건설한 도로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며 미군은 항공전력을 동원해 지방도로와 마을을 장악하는 게 탈레반을 격퇴하는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이 차단한 도로는 현지에서 작전하는 미군과 다국적군의 군수 지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즉 탈레반이 있다고 믿었던 산악과 마을은 민병대가 야간작전으로 미군을 괴롭혔고 오히려 탈레반은 도로와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미군과 다국적군이 장악한 거점과 검문소가 군사작전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역할만 한 탓에 재정지원과 군사작전이 각각 따로 노는 돈 낭비가 19년 동안 계속됐죠. 이렇듯 게릴라전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고 더는 잃을 게 없는 책과의 싸움은 잡초를 캐는 일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침공군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둬야 승리할 수 있었지만 침공당하는 측은 견디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초제를 쓰지 않고 미련하게 뽑으면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처럼 말이죠.
네, 이번 21세기 첫 전쟁은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대규모 전쟁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성급했던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